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어쩌면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다는 말이겠죠. 결국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을 할 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신앙생활의 규칙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 중심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드니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답답하고 길을 모르겠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예배의 결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위로를 받으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예배에서 은혜가 안 되고 위로를 못 받으면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드리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유익이지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배하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배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만 생각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으로 삼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에도 혹은 억지로 예배하는 자리에 와도 은혜를 받고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잘못 드려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아무것이나 드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야만 했죠. 그것부터가 정성입니다. 우리도 아무렇게나 대충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더욱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루를 살도록 거룩한 명령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